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를 대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비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너희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이것이 옳으냐 아니면 그러냐 아니면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이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냐 아니면 영적인 신령한 영원한 유익이냐 육적인 정욕의 욕구 충족이냐 아니면 영생할 일이냐 아니면 영원히 지옥 갈 일이냐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는 일이냐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이냐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이 말은 지금 때가 악한데 한마디로 말해서 악하게 안 살 수 있는 악하게 살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이 지혜니까 그 지혜를 선택하라. 그 지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께 화답하고 피차 서로 간절히 복종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예수 안에서 뜨거운 복종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념을 무릎 꿇려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만이 내게서 위대하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에게 준 세월이 바로 이렇게 육신의 요구를 이기는 세월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철저하게 당부하는데 이 당부는 어느 누군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은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왜? 마귀의 지혜는 아담아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과를 알게 된단다. 이 엄청난 지혜의 결과로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데 어찌 너는 이것을 몰랐더냐? 가만히 마귀의 지혜의 목소리를 듣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야, 진짜 선악과 먹으면 내가 하나님이 될 것 같다. 택도 없는 생각이 감히 가당찮게 될성불록에 생각되는 거야. 우리는 아니야.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자가 될 수 없는 것은 피조물의 원칙임을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건방지냐? 마귀에게 이용당할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 하, 대단하게 교만하고 오만하고 건방지고 도무지 해볼 수가 없는 녀석인데, 아니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게 옳고 바르고 분명한데 어떻게 육신의 소욕과 생각을 좌절시키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지혜가 나오겠는가? 이놈에게서는 안 나와. 내 안에 성령께서만 역사하신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부터 큰 은혜를 십자가의 피의 공로 안에서 제사함 받고 구원받어, 예, 저주의 신세, 고통의 신세, 사망의 신세, 죽음의 신세, 지옥의 신세를 면했다는 이 한 가지를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미련하게 살지 않아.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말하고 있어. 한 번 비침을 얻고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참여되고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는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심이니라. 근데 본인은 당사자는 그걸 몰라. 당사자는 몰라. 이걸 깨닫는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기회.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정욕과 소욕대로 산 만큼 낮은 말대로 부패해가고 썩어가고 건질 것도 없고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은 영원한 고아가 되어 보호할자 건질 자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원수, 인간의 원수인 마귀의 사단 귀신이 되다 지옥에다 쳐박고 영원히 고통을 가한다고 할 때,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내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며 내 새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군복무림을 쳐야 당연한 세월이냐. 우린 참으로 내 영혼만 잘 되라,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영광스러움이 넘치게 살자. 육신아, 네 요구를 버리고 영적인 요구에 동의하고 수종들은 네가 되어라. 이것이 내게 준 세월을 아껴 쓰는 것이니라.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 예.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런 것도 있나 아니라 지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주님이 일러주는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되는 말씀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썩을 육심의 욕심은 부리고 또 부리고 부리고 또 부리고 얻고 또 얻고 얻고 또 얻어 절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한 주먹으로 썩어가는 그날 돈을 의지하고 먹을 것을 의지하고 사치향락 속에 육신의 즐거움으로 살았던 분량만큼이나 죄가 되어서 내 영혼을 가장 박대하게 되나니, 나와 여러분들이 살 때 육신은 한없이 박대를 입어도 내 영혼만은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 놓는 축복된 세월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욕심의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 요한복음 8장 44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장로 제사장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에게서 났더니 너희 애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욕심이 뭐냐? 육신의 유익을 쫓아 사는 게 욕심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유익을 위해 쫓아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영혼의 유익을 쫓아 사는 참으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큼 세월은 아껴지고 세월을 아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만큼 엄청난 주를 위해 사는 분량이 내 영혼의 때 면류관과 영광으로 도래한다는 사실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그런데 이놈의 육체가 성령으로 성령의 뜻대로 살기를 싫어해.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래서 육신의 소욕이 정말로 성령으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 신령하게 살고 세월을 알뜰하게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예수님 피 뜯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해서 충성하고 감사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모든 삶을 몰수해버리고 육신이 좋은 대로 살자 육신이 좋은 대로 살자 해서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님이 육신이니 요놈 단속 잘해야 한다. 요놈 단속 잘해야 된다. 요놈의 단속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다.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성령밖에 없다. 다른 방법이 없어. 육신의 생각이 잘못되고 육신의 소욕이 잘못되고 이것이 감히 창조자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교만하고 오만불순하고 도전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천사가 하나님을 도전하고 루시퍼가 되어 타락되어 흑암의 영한 교만한 결박에 갇혀진 것처럼 육신이 성령을 도전하고 성령을 몰아내고 성령의 일을 지가 하겠다고 건방지게 까부는 이 모습은 역시 천사가 하나님을 도전과 똑같은 도전을 육신의 소욕이 하고 있으므로 육신의 소욕이 전혀 도전하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아주 완전히 장악해버리고 너는 절대 도전자가 되지 마라. 너는 협조자가 되라. 협력자가 되라. 영혼의 때를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값지게 사는 시대를 가지고 세월을 아껴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네. 예. 또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왜? 그대로 놔두면 육신의 소욕이 온갖 못된 죄를 다 짓고 영혼을 망치니까 우리 영혼을 망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서 내 영혼을 겨우 구원해 놨는데 이 육신의 소욕이 내 영혼을 끝없이 사망으로 생명으로 원수로 끌고 가니까 아주 내 영혼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치는 성령님의 소욕이 있어 대적하고 있으니 이 둘이 싸운다 싸울 가치가 없다 내 안에서 무조건 성령의 감동과 감화에 통회하셔서 나를 망치는 육신의 소욕을 샥 몰아내버리고 성령의 소욕으로 압도되어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받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이 세월을 아끼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격적 의도대로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참 아끼고 지나가는 세월을 어떻게 아껴요? 이런 사람이 있을 줄 몰라요. 당신이 세월을 아끼란 말은 하루에 노동하는 사람이 열흘 오면 10만 원을 주고 100월 오면 1000만 원을 준다 한다면 새벽부터 나와서 하는 대로 받으니까 열심히 해서
백만 원의 양을 지어서 백만 원을 받아가요. 한 사람은 십만 원을 받아가요. 누가 세월을 아끼느냐? 한 사람은 벌써 열흘 이상의 세월을 하루꽃으로 땡기는 것이요. 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세월을 겨우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그 일터에 나가지 않는 사람은 아예 그들은 세월 속에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사람이요. 그나마 또 그 일을 해방하고 그리고 도전하고 하는 자는 이미 해방과 도전죄로 형벌을 받을 것이니 당신이 세월 속에 형벌을 만들 것이냐, 겨우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 것이냐, 넘치는 영혼의 때 부유를 위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려 기쁘시게만 살 것이냐, 육신의 때 결정하라. 육신은 그 일을 위해 수중드는 시녀가 되도록 만들어 사용하는 유일한 능력은 육신을 성령으로 결박하고 써버리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야. 사용해버리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야. 이렇게 사용당하기로 결심하시면 아멘합시다. 오늘 아침에 주기도손이나 성가대 찬양할 때 파이프 오르간에 올라와서 찬양하는 사람이 이 파이프 오르간이 막 생기가 안 나. 지금 막 생기가 나게 쳤으면 좋겠는데 막. 그러니까 어떨 때는 야, 이 좋은 파이프 오르간을 가지고 왜 저렇게 다 죽은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소리 좀 냈으면 좋겠다. 응? 막 이런 생각이 속에서 떠올라요. 우리는 같은 일을 같은 양을 내게 줄 때 시원하게 막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막 쫙 막 끌고 가는 리더십이 있도록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와 같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은 우물쭈물하기가 싫어 나를 끌고 하늘에까지 가고 싶으니까 내 육신아 성령에 이끌려 댕겨라. 내 생각아 성령에 이끌려 댕겨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결박당해서 완전히 이끌려 댕겨라. 너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내 영혼이 복되는 일에서 너는 시녀가 되라, 머슴이 되라, 일꾼이 되라, 종이 되라, 청지기가 되라, 순종하는 자가 되라, 얼마든지 사용되는 자가 되라. 이거야 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든지 얼마든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 인격적인 생각을 성령이 붙으시고 나를 그렇게 써 그렇게 사용하신다 이 말. 그래서 세월은 성령님이 나를 사용하신 분량만큼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세월이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세월이다. 내 영혼의 때를 위한 세월이다.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이 중요한 세월을 아무렇게나 써서 되겠어요? 우리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기차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11호 자동차 걸어서 다니는 모든 길이 무엇 때문에 다녀요? 두 가지. 철통관의 문제. 하나는 자기 유익을 위해 돈 버는 문제.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일이에요. 아무 유익 없어요. 아무 유익 없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고 있는 말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듣고 있는 귀에 소리가 들려올 때 내가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가 분별할 수 있는 성령에 대해 하려면 이건 아니야 할 때 바로 내던져야 되고 이건 그거야 할 때 바로 소유할 수 있는 성령의 지식에 의해서 분별력으로 행동하기로 정하시면 아멘합시다. 이게 복이야. 이게 복. 이게 복.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예수만 인도와 없어서 내가 싫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당해도 나는 이 길로 가야 하늘나라까지 가는 일에 형통하게 싸우니 육신의 소유의 반대를 몰아내버리시옵시고 아주 찍어버려 몰아내시옵시고 인정하지 마시옵시고 나를 착 붙잡고 하늘나라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기도요. 그렇게 살아야 할 세월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 예수님 노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 해주시네. 어려운 일 아무리 당해도 어려운 일 당하면 누가 당하느냐? 육신이 당해. 그런데 내 영혼은 어렵지 않고 행복해. 육신이 편하면 영혼이 힘들고 육신이 정말로 예수 믿느라고 힘들면 내 영혼이 편안하고 행복한 거야.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내 육신이 아무리 예수 믿기에 힘들어도 내 영혼의 때 행복을 위해서 나를 힘든 일 마다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바울처럼 사용해 버린다. 사용해 버린다. 그만큼 하늘의 영광이 충만한 날들을 보내는 세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화답하며 피차 복종하여 주님을 경외하는 일에 앞장서게 될 것이다. 예, 이건 나의 삶의 주도권이 없어야 돼요. 내 안에 성령께서 주도권을 잡아야 돼요. 이거는 비주류가 돼야 돼요. 성령만이 주류가 돼야 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십계명에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범하지 않으니 율법의 정주 아래 있지 아니하므로 율법에서 해방되고 자유한 사람이 된다. 이것은 분명히 성령으로 이끌릴 때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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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할 때 내가 전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성령 충만해 서로 사랑해야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목사님 그저 생선 토막이라나 사다 줘야지 이런 마음이 속에서 막 그냥 또 생선 사오라 소리 아니요. 또 사오지 말아요. 제가 어려서 성령 충만하니까 막 그런 생각이, 신령한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막 드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은 성령이 충만하면 제사정대로 살지 하라. 위로 하나님의 사정대로, 아래로는 내 영혼의 사정대로 살아.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는 누구든지 율법에 있지 않다. 예,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킬 때 살인하지 말라, 남을 미워하면 살인이다, 성령이 충만하면
미워 안 해지고 사랑해 주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지. 예, 너희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가늠이다. 성령이 충만하면 음욕이 없어지니까 율법에 있지 않지. 나와 여러분들은 침복하다. 율법 아래서 정죄받아 죄에 묶여있지 않은 유일한 능력은 예수 피로 제사 안 받고 구원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성동의 인도와 힘으로 천국까지 가야 된다. 할렐루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원 하늘나라 갈 때에 영광 돌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광 돌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육체가 가진 육체는 이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요소가 전혀 없다는 거. 그래서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정하니 곧 음행과 이거 내 안에 누가 넣어주지도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이거요. 근데 이것을 제해버릴 육신의 소욕을 제할 능력은 성령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러운 것과 포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육체는 이걸 원해. 육체 속에 이것만 들었어. 그런데 이것을 싹 제어할 능력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주여 나는 내 힘으로 제어할 능력이 없으니 성령이 내 안에서 제거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격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내 평생에 성령의 인격으로 살면서 죄의 세월을 버리고 의의 세월 속에 하나님 영광 돌며 내 영혼의 때와 주님 영광을 위해 세월을 아끼며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월 참 얼마나 감사합니다. 네. 평생 소원 이것은 주의 일 하나다. 이 세상이 열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온갖이 헛된 세상이 죄 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이런 못된 짓을 해가면서 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원수로부터 함께 사는 세월을 만들겠느냐.
성령으로부터 육신의 이와 같은 하늘나라를 요구하지 못할 내 영혼의 엄청난 패단의 원수를 몰아내 버리고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살 것이냐.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사는 세월이 있을 때 결정하라 이 말입니다. 결정하라. 참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반대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내 속에서 나타나는 이 성령의 인격, 아까 말한 육신의 소욕, 육체의 인격과 성령의 인격은 극과 극이다 이 말이야. 네, 육체의 인격은 음행을 원하고 더러운 것을 원하고 호색을 원하고 우상숭배와 숙수를 원하고 원수 맺는 것을 원하고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을 원하고 불리함과 이단되는 것을 원하고 투기와 숙천과 방탕 육신의 정욕의 욕심을 따라 이런 것들을 하기를 원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사랑하기를 원하고 기뻐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과 인간 사이 화평하기를 원하고 자비를 원하고 상선을 원하고 충성을 원하고 온유와 절제를 원하니 이 같은 법은 금지할 법이 없다. 주여 성령이 내 안에서 이 같은 법을 역사하시사 감히 육신의 정욕이 밤이 성령의 법을 금지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열매가 육신의 법을 금지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성령으로 사는 자로 성령의 열매를 애태매 사는 내 세월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엄청난 거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며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육의 사랑은 절대 위로받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위로도 없어요. 다 파멸뿐이에요. 낭비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요구하지 못할 육신의 정욕의 연주 충주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마음으로 돌아오기도 진찰하게 못 나갔네. 구원을 얻은 기쁨 아멘 아멘 아멘. 세상에 저제 일이라 영광의 길로
지는 세상에 놔둘며 지가 원한 것을 원해. 그것이 바로 이렇게 육신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이것들만 원해. 내가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절대로 우리는 육신의 소욕에 지배 당하여 세상으로 끌려댕기다가 지옥 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으니 어떻든 성령으로 세월을 아껴 살아라.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만드는 날로 살아라. 이것이 네게 준 세월을 아끼는 것이야. 이것 때문에 살라고 세월을 준 거야. 근데 세월을 정욕을 위해서, 정욕적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살라고 준 줄 아는 사람들은 여기 와 있어도 벌써 생각은 세속적이야. 우린 달라져도 어설프게 달라지면 안 돼. 이게 사람이 분명히 성령의 사람으로 확 달라져야 돼. 어지간히 달라지면 안 돼. 옛 모습을 찾아볼래 찾아볼 수 없도록 싹 달라져 버려야 돼. 육신의 소욕과 요구와 정욕이 생각이 찾아볼래 찾아볼 수 없도록 싹 달라져 버려야 돼. 어설프게 달라지면 안 돼. 얼마나 많은 세월을 낭비하며 정말로 내 영혼을 학대하며 살았느냐 말이에요. 내가 죄를 시간 지는 것마다 내 영혼은 학대받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육신의 정욕으로 욕구로 살 때마다 내 영혼은 학대받는다 이 말입니다. 나를 학대하고 주님을 학대하는 버장머리는 이제 끝내버려야 된다. 죄는 주님을 학대하고 내 영혼을 학대하는 원수인데 이 학대를 끝내라. 그리고 주님과 하나 되어 성령 안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 수 있는 세월을 계속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얼마나 위대한 행복이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복은 내 육신의 욕심이, 예, 욕심만 지나도요. 내가 육신이 있는 때 부지런히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된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는 숫자를 줄여야 한다. 육신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참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말해서 육신의 요구에 속아서, 기복주의에 속아서 무너지는 교인들은 결코 아닌다. 하나님이 아직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신 목적을 분명히 믿을 수 있고 그 목적에 도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욕심으로 가득한데 이런 건 별 야단 맞을 욕심이 아니고 좋은 욕심이잖아. 여러분에게 신령한 성령의 욕심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이 육신을 거스릴 때 성령이요 무자비하게 거스리시옵소서. 흔적도 없게 몰아내시옵소서. 당신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완전히 독차지하고 차지하시옵소서. 그리고 왕 되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인격에 의해서 평생 동안 세월을 살게 도와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잖아. 이것이 우리의 바람. 그렇게 살기로 진심으로 원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방법은 성령 충만이잖아.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정욕대로 산 것을 회개해서 내 속에서 죄를 끄집어내버려야지. 거룩한 전을 만들어야지. 성령님 내 안에서 성령이 인격적으로 나를 하늘나라까지 인도해 가는 일에 육신은 100% 사용돼야지. 만약에 육신이 마다하고 도전하고 반대하는 원수는 성령의 권세로 파괴시켜버려야지. 그리고 성령의 힘으로 하늘나라까지 이끌려가야지. 이렇게 살기로 결심하시면 아멘합시다.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육신이 어떤 방해가 되지 않아요. 왜? 성령의 힘이 큰데. 성령의 힘. 아름이 이리 나와볼래. 보세요.
잘 보세요. 초속하게 보지 말고 예를 드는 걸 들어보세요. 지망대로 가겠어요?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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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대로 가요. 내 마음대로. 이렇게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손에 꽉 붙들려서 꼼짝달싹못하게 끌려가게 해야 된다. 꼼짝달싹못하게. 그 많은 성령의 능력과 힘이 내 안에 존재하게 해야 된다. 성령의 힘을 실려주기 위해서 나를 성령께 꽉 맡겨버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끌려 살기로 결심하시면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그게 세월을 아끼는 그게 세월을 참 제가 처음에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제가요 9시 예배도 제가 드려요. 9시 예배도요. 주일날 9시 예배도요. 일부 예배도요. 내가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하나님이 시키면 오고 안 하면 못하겠지만 그냥 이제 막 욕심을 부리는 거요. 예, 담임 목사가 9시 예배 설교한다고 해보세요. 가자리가 꽉 차갔지. 전혀 2부 예배와 다른 예배를 1부 예배 설교를 하고 또 3부 예배도 2부 예배와 다른 설교를 또 3부 예배 하잖아요. 얼마나 이 3부 예배 막 참석한 어른들이 야 우리도 저런 말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럼 너도 25달 먹어. 정말로 은혜가 넘친다 이 말이오. 왜? 그냥 설교를 들을 때 청년의 방종 분만한 생활들이 팍팍 무릎을 꿇고 다듬어지고 새로워지기 시작한다. 아주 완전히 도끼로 작답도 주님이 때려 부셔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 권세 주여 내 육신의 소욕을 때려 부셔주세요. 내 육신의 설계를 때려 부셔주세요. 성령의 소욕으로 나를 이끌어주세요. 성령의 설계대로 살게 하여 주세요. 이 정신 너무 감사하죠. 어쩌다가 난 우리 성도들을 잘 만나서 이 복을 받았는지 몰라. 나는 아멘을 세게 하는 성도를 만났다는데 큰 복 받은 줄로 믿어. 네.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은 할 수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육신의 소욕이나 생각과 건방진 것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제쳐놓고 지가 앞서면 죽어. 그래서 성령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에 인도받아야지 당신이 앞서면 망해. 정신 차려야 돼. 성령이 앞장서시옵소서. 제가 따라가겠나이다. 제가 따라가겠나이다. 의지할 곳 없든지 몸으로 맞고 살고 봐서 세상을 나가다 주님 것을 가리던 게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며 헤매이며 점점 세상 생활이라고는 말은 영적 생활이라는 말이요. 영적 생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신 창조자 조물주 날 위해서 아들 보내서 피 흘려 죽여서 내 죄를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을 영적 생활, 신앙 생활, 믿음의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총력의 충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몸부림을 치며 영적인 것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당신은 정성을 들여 땅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고자 하는 하나의 기복주의 정욕사상으로 충만한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생활이요, 신앙생활은 믿음의 생활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라고 믿어주시면 아멘합시다. 그런데 로마서 8장 5절로 8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럼 육신을 쫓아서 갑니다. 육신의 일을, 육신이 딱 사라지면 어떡하실래요? 육신을 쫓아가다가 육신이 딱 사라지면 어떡할 것이냐고요. 예, 바톤을 지었어요. 바톤을 지었어요. 일개 주제가 바톤을 줍니다. 다음 주제가 같습니다. 또 줍니다. 다음 주제 갔습니다. 또 줍니다. 다음 주제 갔습니다. 마지막 주제 해 주셨습니다. 바톤 놓치면 끝이야. 암만 잘해도 되는데. 우리는 오늘 시간도 신령한 주님 말씀을 갖고 달려가는 영적 생활의 축복을 위해 달려가는, 이 바톤을 놓치지 마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대로 계속 하늘나라까지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적 생활이야. 이해되시면 아멘합시다. 근데 육신을 쫓아간 결과 육신이 저도 못 살아서 늙어서 죽잖아. 거기다 내 영혼을 맡겨. 거기다 내 영혼을 맡깁니까? 육신은 내 영혼을 맡을 수가 없어요. 예, 거기다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우린 참으로 성령을 쫓는 자는 내 영이 행복하다. 내 영이 행복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육신의 소욕과 정욕에 배제되어 나는 성령을 쫓아 살리라.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육신의 생각은 사망. 근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요구대로, 육신이 바라는 대로 우리는 갖고 싶고 살고 싶고 그렇게 행하고 싶어요. 요건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신아, 내 뜻은 버려. 내 의지도 버려. 내 요구도 버려.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요구대로,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너는 살아주는 일꾼이 되어, 머슴이 되어, 시녀가 되어, 청지기가 되어, 사환이 되어. 요건 그렇게 되라는 거야. 우리가 찬송할 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고 언제든지 육신의 뜻대로 살잖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무서운 행동이야. 다원주의 신학자들,
혼합주의 신학자들 모두 종교를 뛰어넘어서 불연전 앞에서 하나의 사랑을 이루어야 된다. 이방 종교와 혼합해서 사랑은 하나 돼야 된다. 아니야. 착각하지 마. 속지 마. 달콤한 감언유설에 속지 마. 이 세상에 어떤 사랑도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전부 다 파괴주의와 정욕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사랑은 내 영혼을 위해 피 흘려 죽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고 회개하라. 네. 네가 죄사 안 받고 구원 받았다는 증거로 성령을 보내줄게. 네. 이제는 성령으로 인도받아. 성령으로 이끌려. 성령 충만해. 완벽하게 지배당해. 100% 장악당이 꼼짝달싹 못하게 움켜쥐고 성령에 이끌려.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일이야. 이것만 세월을 아끼는 일이야.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 혹시 여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수 된 사람 없어? 원수 된 사람 없어? 여러분 근데 내가 이것이 육신의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분별도 못하는 사람. 그렇게 주의 종이 여러분을 통해서 분별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말씀드렸지만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어둠의 주관자 그놈이 분별 못하도록 흐려놔서 그래.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혼미케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요. 여러분 간절히 비어문하니 신앙생활은 혼돈 오는 게 아니야. 분명한 영적인 생활을 하는 거. 확고부동한 지식을 가지고 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악한 영에게 혼돈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로 작정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시면 아멘합시다. 보세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원수 되면 갈 곳이 어디요?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이 누구요? 하나님과 원수는 사단인데 마귀인데 네가 어째 육신으로 마귀의 생각, 사단의 생각, 내 원수의 생각을 갖느냐? 그러므로 그 생각이 마귀와 사단이 준 생각이기 때문에 너와 나오는 원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마귀, 사단, 귀신, 종류의 생각을 샥 버리고 성령의 생각으로 주님과 나와 끌을래 끌을 수 없는 신령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길이야. 주님이 하시는 말씀 알아듣는 거요. 나 혼자 떠드는 거요. 알아들어요? 감사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할 수도 없다. 이제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못하면 도전자지. 선전포고지. 하나님 나와 싸웁시다. 비깁시다. 당신은 뭐라고 말했든지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겠소. 나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겠소. 굴복할 수 없소. 그 영혼 끝났잖아. 그래서 세월은 성령 충만이 받아서 성령 충만이 받아서 이놈의 육신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명이 되게 만들고 사명 아주 원수가 되고 아주 죽을 명 죽을 자로 만들고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못해서 영혼이 망하는 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육신의 생각인데 이 생각을 갖다 놓는 놈이 하나님이 원수의 마귀 사단 귀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 사단 귀신의 노예가 되지 말고 성령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일꾼 결심하시나요? 결심하시나요? 귀한 세월 방탕하면 내 영혼의 때는 어찌하고 왔어요. 그래서 탕자가 귀한 시간을 방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저 기도하고
내가 밖에 나가 사회 나가 직장 생활 사업 학교 공부 무슨 일을 할지라도 이 모든 일은 낭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요구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신중하는 작품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나를 그렇게 써 주시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왜? 어떻게 원수가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원수가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지옥 가는 사람들이 누구요?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육신의 생각에 들어와서 지 생각대로 우리를 움직여 가고 있는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요구대로 육신의 소원대로 살게 하고 기도도 육신이 원하는 것들 육신의 소원을 육신의 요구만 구하게 만들어서 정욕적으로 구한 것은 받을 줄로 생각지 말라 했거늘 우리는 기필코 다 내던지고 육신의 것을 구하다 구하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딱 통제쳐버리고 영혼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지옥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끄집어내는 이 마귀 사단이 육신을 이용하는 육신의 생각 오늘로 끝내버려라. 그 세월은 내 영혼을 지옥에 불살르는 무서운 세월에 죄다 이겨내버려라. 이겨내버려라. 이놈의 육신은 지 맘대로 고집하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저거 사줘 엄마 안 돼 너 가지면 안 돼 울고 떼쓰고 억지 쓰고 생떼 쓰고 기이 겨우고 싶은 일을 합니다. 이게 육신의 생각이요. 이게 육신의 생각.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네! 명령하시면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기를 말씀으로 나타내셨으니 그 말씀은 내가 사는 생명이니 그 말씀에 내 역을 주의하여 육신이 싫어도 끌고 가야 하고 육신의 손해봐도 끌고 가야 하고 육신이 가다 죽어도 끌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생활이여 세월을 아끼는 일입니다. 그렇게 다 살기로 결심하시면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구원 받으신 분만 아멘합시다. 오른손 들어서 아멘합시다. 이제는 그가 나를 피로값 주고 샀으니 내 맘대로 살려는 근성을 버려라. 정욕대로 살려는 근성을 버려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라. 예, 신학의 학문은 성경을 초월하라. 복음은 성경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니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요. 주님 꼭 붙잡고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값지게 사는 오늘 이 시간부터 최고의 성령에 이끌려 스타트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정정시 사랑한 내 의지할 곳 없기로 위로 받고
조선 번쩍 들고 내가 육신의 요구,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준 세월을 이토록 잔인하게 육신의 요구대로 살면 결단코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을 짓만 했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영을 쫓아 성령을 쫓아 아버지 성령으로 행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생명의 생각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육신으로 살았던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욕심으로 살고 정욕으로 살고 부패하고 썩게 살았던 나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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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 것만 왜 나는 자꾸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던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좌절시킬 수 없는 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생각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혜로움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까지 성령의 소욕대로 살다 내가 세상에 속아서 육신에 속아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는 사람, 인생을 남용하는 사람, 그렇게 남용하며 버려지며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이사 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지식으로 알게 하여 주이사 어떤 여행을 취할 것인가 아버지 가슴 받아 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시는 분별력으로 지식으로 행동으로 주님 인도하는 때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그 은혜대로 살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는데 나는 그 말씀 듣고도 그 가치를 모른 채 아버지 내가 내 인생 남용한다면 아버지 내가 얼마만큼 부족한 자입니까? 주님 내가 오직 성경으로 이 약한 게 내 생각으로는 이길 수 없기에 이 약한 게 육신의 저육과 생각으로 아버지 범죄를 뵐 수밖에 없는 내가 이제는 죄에서 떠나 성령으로 이제는 악한 마귀 계기를 알고 보고 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까지 주님 만난 그날까지 성령의 소욕에 압도되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육신의 정욕 나의 육신의 소욕이 이 약간 때 불의 병기로 사용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정신 바짝 차려 내가 살아야 할 제목 내가 따라갈 위협 예수 이름 예수의 생명만 내가 따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삶의 주도권이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다는 성령의 자각하는 분명한 열매가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알고 속는 자 미련합니다. 모르고 당하는 자 억울합니다. 말씀 주셨으니 이제 내가 세상과 섞일 수 없는 사람 악한 마귀 저에게 수만 넘어가지 않고 주님 주신 생명 주님 주신 말씀 그 생명 말씀과 사랑하는 사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음행과 더러운 호세 우상 숭배 술수 원숭배 등업에게 할 수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시기와 질투가 나타나고 결국은 그 시기를 잡지 못해 혈기를 내고 결국은 주님을 떠나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을 데리고 망하는 이 부도덕한 자를 아버지 내가 그동안 지도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뜻대로 살지 못한 채 나는 나을 수 있다고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 듣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교만과 오만으로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처럼 되려 했던 이 못된 생각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사 여자는 주님 주신 삶과 여자는 주님 주신 영광 따라 성령의 소욕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망합니다. 생각하는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을 즐겨하는 육신의 생각 이 육신의 소용은 누구도 해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성령을 보내셔서 육신을 쫓는 내가 이제 영을 쫓는 자가 육신의 생각으로 사망할 자가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화를 얻게 하셨습니다. 다시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신의 생각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 수 있는다. 하나님 말씀을 초월하여 내 생각 내 맘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의 불신함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기쁘시 할 수 있는 사람, 육신으로는 안 되니 육신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 할 수 없사오니, 육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악한 마귀의 권세는 떠나가고 오직 성령으로만 주를 기쁘게, 성령으로만 우리 아버지를 기뻐하시는 생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의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육신에 있고 싶어도 성령이 인도하기에 나는 성령으로,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모셔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 주먹과 권세, 악한 권세를 이겨 생명과 영생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수와 사망으로 불의의 병기로 따랐던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 나가는 길, 세월을 아끼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 세월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세월을 오용하고 남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세월을 아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방 생각들 인본주의는 안됩니다. 방해주의 적용적의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없고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마귀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세월을 아끼고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아 오직 성령이 있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병기가 되어 악한 마귀의 재결을 부시고 능력으로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 아버지를 모신 사람으로 다시 악한 마귀에게 내 인생 덤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음행과 더러운 세상 호색 가운데 숭배 내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식대로 해보겠다 인간적인 생각, 욕심의 생각으로 원수 맺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 때문에 사람들의 영생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이 쓰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욕심의 소용을 말미암는 투기, 술취한 방탐이 이제 나에게서 끊어지고 하느님 말씀이 경고했듯이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느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주님의 나라의 권세를 행할 수 있는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축복으로 나의 주어진 인생 세월을 아껴 의의 명기로 쓰임받는 사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낼 내가 육신의 소유에 주어 넘어갔습니다. 나에게 주님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떠나버린 나의 마음, 떠나버린 나의 욕심, 그렇게 지옥을 향해 사망을 향해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내가 오늘 말씀 들었으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갔던 나의 생활, 소욕대로 살았던 나의 생활, 인간의 풍속, 세상의 즐거움에 온갖 합리화로 주님을 오용했던 나, 유혹받은 사람의 신앙생활 없이 말로만 한다 내 시식을 하나님 앞에 범범한 자, 거짓말한 자, 도둑질한 자, 그게 바로 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사 이제는 영생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 이제는 의의 명기가 되는 사람, 불의의 명기로 말미암아 내 인생 망하고 나에게 맡겨진 영혼 망하게 만들고 내 가정을 파멸시키는 불의의 명기가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뻐시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뻐시게 내 유생의 생명을 전하 내 유신 나로 말미암아 영생의 기쁨을, 나로 말미암아 영생의 축복 제한 없이 누릴 수 있는 기회 주님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영광을 구했던 나, 그래서 분란했습니다. 그래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미워했습니다. 헛된 영광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면류가 영원의 때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기업을 원하고 원하고 바라는 영적인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지혜로 분별하여 이것이 세상의 욕심인지 하나님을 원하는 사랑인지 모르고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영광, 오직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의 영광만을 내가 바라요. 그 영광에 땐나도 그 자리에 있고 싶어. 그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주님의 오친 자리 나로 잠가고 싶어. 끝까지 견디는 믿음으로 살고 싶어. 오직 성령 충만함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셨어서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받고 기도하여 살아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영적인 생각에서 떠나 이제 영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 주심으로 알고 보고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았던 나의 생각이 무너지고 오직 예수만, 망했던 나의 인생이 이제는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하여 영의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영신의 영면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사는 평생의 세월을 내 육신의 정욕과 소욕으로 장악해서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지가 인도하는 대로 끌고 다니면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죽게, 네가 이거 있어야 살아, 이거를 위해 노력해, 이것의 결과는 너의 행복이야, 수없이 미혹하고 유혹하며, 동시에 예수는 버려. 3일 예배 바쁘잖아. 금요철에도 바쁘잖아. 주님 예배도 힘들잖아. 주일날 한 번만 가면, 한 번만 가면 돼. 이렇게 유혹하며 육신의 정욕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몸부림치게 만드는 마귀사단 귀신. 근데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죄악이 내 안에 있다면 이건 분명히 마귀사단 귀신 역사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는 병들게 하고 저주하고 온갖 고통을 당합니다. 싹 몰아내버리게 하옵소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사단 귀신아 싹 떠나가라, 싹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세월을 아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귀사단 귀신은 좋습니다. 마귀의 세월을 가진 마귀와 함께 지옥 가서 영원한 지옥의 세월을 가질 것이오, 성령의 세월을 가진 자는 성령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가서 세월을 가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세월을 가진 대로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의 법칙을 잘 알게 도와주소서. 어떤 일이 있어서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인도되어 천국 가게 하옵소서. 지긋지긋한 마귀 괴계에 내 육신의 요구와 소욕과 바람과 기다림을 충족시키는 원수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겨 승리케 하옵소서. 주의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큰 박수를.